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매일 아침에 열일한 차에 미국 증시 특징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오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루다 투자 1임 대표이시면서 또 유튜브 채널 내일은 투자왕의 운영자이신 구독자가 18만 명 이상. 네, 네. 18만 명이 너무 좋았는데 어떡하다 대표 보니까.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오늘 김단태라고 네, 하시죠. 김단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단태입니다. 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요즘 핫한 게임스탑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모셨고요. 먼저 게임스탑 요즘 왜 이렇게 이슈였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게임스탑이 왜 이슈였냐면 네. 이거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래프가 지금 여기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화면에 같이 나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 게임스탑 주가를 가만히 보시면 그냥 이렇게 쭉 바닥으로 기다가 이게 몇 불 안 됐거든요. 그렇죠. 뭐 10불까지도 뭐 가긴 했었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300 거의 한 50불까지 네. 종가 기준으로 350불까지 그러니까 10불 가던 주식이 네. 갑자기 한 몇 주 만에 300불 350불 이렇게 가니까 네.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할래야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2021년 1월 13일에 처음으로 주식이 한번 텄는데 그때 제가 매일 아침에 특징 종목을 전해드리거든요. 이날 57.39%가 튀었어요. 이유가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업체인 추위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라이언 코엔이 이 회사에 이사회에 합류한다 발표하더니 50%가 튀고 그리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죠. 미친 네, 롤러코스터가 네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금요일이었어요. 1월 22일에 51%가 또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알려진 거로는 쇼셀러인 시트론 리서치가 야 이거 얘네 금방 빠져 뭉개질 거야 주가 라고 해서 우리가 라이브로 알려줄게 했는데 라이브 방송 안 하고 네 못했죠. 못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요즘 많이 들으시죠. 레딧이라고 그 커뮤니티에 월스트리트 벳에서 야 얘 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이게 저는 참고로 게임스탑을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다룬 거는 3분기에 그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네. 빅쇼트 영화의 그 네, 주인공이 네. 있거든요. 그 네. 빅쇼트에서 보면 이거 영화 한번 화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천 베일. 네, 네. 크리스천 베일이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마이클 버리인데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분이 뭘 샀고 뭘 팔았고가 언제나 이슈가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개별 그분의 포지션 중에 세 번째로 컸던 게 게임스탑이었어요. 엄청난 3분기 기준으로. 아. 네.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을 네. 마이클 버리가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마이클 버리의 3분기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게임스탑을 처음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네. 사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를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요즘 제가 가끔 그 유튜브 영상을 가끔 봐요. 네네. 리플 보면 네. 야 이걸 이제 봤네 이런 댓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봤다고. 거의 6개월 전인데. 네.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쵸?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네네. 4, 5개월? 뭐 어쨌든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게임스탑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지 이 전후 상황에 대한 좀 이해가 될 것 네. 같은데 회사 이름만 들어서는 게임스탑 예를 들면 버스스탑, 버스정류장 게임 정류장? 그 정도까지는 연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난 추론이십니다. 아, 우리끼리 이렇게 막 띄워줘도 되나? 어쨌든 네, 엄청난 추론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사실 게임스탑이랑 딱 대응되는 게 뭔지 사실 좀 명확하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굳이 말하자면 뭐 전자랜드에서 게임만 파는 거지. 약간 소프트웨어 코너. 네, 그런 전자랜드에서의 네, 네. 어떤 한 코너. 아 참... 마트에 가면 네. 이게 뭐 엑스박스나 뭐 닌텐도 파는 그런 코너 정도. 네, 그렇죠. 그런 코너인데 이제 미국은 그게 이제 체인화, 아예 점포가 프랜차이즈화 된 거고요. 그래서 네, 네. 게임스탑이라는 이제 매장들이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좀 네, 뭐 이런 매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스탑 매장 있고, 네 어떤 걸 파냐면은 사실 우리가 뭐 잘 아는 물건들을 팝니다. 아마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이 아마 네, 좀 네. 친숙하실 것 같은데 엑스박스 그 기기랑 그 엑스박스 기기 안에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네. 그런 것들을 파는데 이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나면 네. 10년 동안 왜 주가가 이렇게 힘들었는지도 좀 쉽게 이해는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2010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비즈니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는 그냥 계속 내리막이었으니까 네, 지는 해였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가 되게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을 필두로 한 온라인 커머스들은 되게 잘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게임스탑이란 사실 주식은 그냥 뭐랄까 미국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잊혀진 주식 아무도 그냥 관심 없는 주식이었어요 사실. 진 이후 정도. 네네네 완전히 뭐 네네. 아 이거 너 너무 또 비하했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네. 없었던 시기인데 네.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라이언 코헨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관심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라이언 코헨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반려동물계의 아마존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추이. 네, 추이라고 이름만 딱 봐도 뭔가 네. 그 뭔가 그 강아지들 막 추이 추이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좀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커머스의 어쨌든 좀 천재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지분을 조금씩 사 모아서 제가 알기로 한 3대 주주인가 어쨌든 꽤 많은 분량을 모았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모았고 거기에 아예 이사회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회사에서 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가 확 이렇게 뛰었던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아, 이런 회사는 물론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는데 지나치게 올랐다. 게임스탑은 20불로 갈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주가가 이제 네. 막 50불 막 네, 네. 60불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시트론 리서치 같은 곳에서 왜 너희들은 지금 가격에 게임스탑을 사면 호구고 정확히 호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서커라고 표현을 네네. 썼는데 호구고 왜 게임스탑이 20불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공매도를 한다고 네네.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흔하진 않는데 미국에서는 그 은근히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스탑 전에도 몇 번 그런 이슈가 있어서 국내에서도 조금 회자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니콜라가 네, 네. 뭐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뭐 와이어카드 같은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커피 회사 그 럭킹커피 럭킹커피 같은 데들도 네. 있었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나가가지고 야 너희 회사 안 될 수밖에 없어. 내 말 들어. 네. 약간 이렇게 하는 플레이들이 사실 그렇게 특이한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식을 건드린 거죠. 그러게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아까 월스트리트 배츠 말씀해 주셨는데 DC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 네, 같은 네. 뭐 우리나라 그렇게 딱 비교하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것 네. 같아요. 뭐 종토방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 뭐 그런 어쨌든 네. 그런 곳이에요. 네, 이제 네티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일단 뭐 모든 사람이 다 일단 공매도 하는 사람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주식인데 너희들이 감히 공매도를 한다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모으기 그렇죠, 시작했고 그렇죠. 심지어 어떤 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주식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조 원 이상이 거래가 돼서 이 회사가 그 당시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됐거든요. 네, 한화로.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사고 다 바뀐 거예요. 게 네. 100% 그러니까 주주가 바뀐 거죠. 싹. 싹 다 한 바퀴가 하루에 돌아요. 이게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닌데 한 바퀴 정도가 이제 하루에 도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 사실 그 최근 한 5, 6일 동안 거의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20조 원 가까이 됐고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를 하루에 이제 전한 지난주까지 합쳐가지고 100조 원 정도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개인의 매수세들이 상당히 이어졌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숏 스퀴즈라는 그런 그 네. 숏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국내에서도 아 이게 과연 뭐지?
네.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 엄청 많이 찾아보셨는데. 네. 쇼울 스퀴즈라는 게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닌데 네. 이제 뭐랄까 이번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감마 스퀴즈라고도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쇼울 스퀴즈라고 네, 네. 그 합쳐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네. 공매도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네, 네. 무조건 나중에 살 수밖에 없는 매수세는 예약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예약되어 있는 매수세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예약 매수세가 이미 있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럼 이 예약 매수세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이 공매도 하신 분들이 이제 스퀴즈가 된다. 이 스퀴즈가 이거거든요. 스퀴즈가. 네네. 뭐 아니면 뭐 오렌지 같은 거 이렇게 짜는 거. 스퀴즈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렇게 공매도 이제 오렌지가 공매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을 이렇게 짜는 듯한 그 엄청나게 이분들은 이 쫄리는 거죠. 네, 쫄리는 거. 상황이 네네. 쪼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쇼울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월스트리트 배트에 있던 분들이 완전히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이거를 매수를 외칠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네. 충분히 판단이 됐던 게 어쨌든 상승 모멘텀이 존재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라이언 코언이라는 분도 있을 뿐더러 이 회사가 그 당시에 100% 이상의 공매도 잔량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물론 참고로 이건 불법은 아니고 네.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공매도를 해서 주식을 빌려주면 그 주식을 팔잖아요. 네. 먼저 팔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또 공매도 하는 사람한테 팔고. 빌려주면 빌려주고. 사실 계속 돌 수 있거든요. 계속 빌려주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빌려주면 되니까 네, 주식이라는 네, 거는 네. 손바꿈이 결국은 네,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잔량에 이제 그 주가 총 이제 유통 주식 유동 주식 대비해서 플로트라고 유동 주식이니까 네. 어쨌든 뭐 주식 대비해서 100%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는 어쨌든 상황이 벌어진 네. 거고 다만 이제 그런 수많은 매수가 예약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그 수량에 대한 매수가 예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나는 이 공매도 세력이 매수하기 전에 아니면 혹은 이들한테 높은 가격을 전가하고 나는 빠져나가야겠다. 충분히. 라는 그런 모멘텀식의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쨌든 생각들 아니면 뭐 나중에 밝혀지긴 했는데 후에 밝혀지긴 했는데 다른 헤지펀드들도 같이 동참하기도 했어요. 이 상승세에. 조용히. 네, 조용히. 말은 안 하고 조용히 이 상승세에 또 동참을 해서 게임스탑 같은 주가를 확 끌어올리고 이제 적당한 시점에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막 300불 이상 주가도 갔는데 여기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뭐랄까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거든요. 그게 로빈후드인가요? 네, 그게 이제 의적 로빈후드가 배신을 때리고 의적인데 분명히. 분명히 의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가난한 저 서민들을 위한 줄 알았던. 그러게요. 네, 그 로빈후드가 어느 날 갑자기 매수 제한. 네. 첫날은 아마 제 기억엔 매수 금지를 아예. 한 주였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맞아요. 한 주. 한 주였죠. 한 주. 네, 매수 제한이죠. 네. 그 다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매수 제한, 그게 말이 돼? 법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들 많이 또 하셨어요. 네, 일단은 그 법적으로라고만 치면. 로빈후드 약관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로빈후드라는 서비스를 가입할 때 네. 이제 매수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것만 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는 당연히 존재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매수 제한이라는 게 이런 매수 제한이라는 게 시장의 가격을 뭔가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이 매수 제한이 된 거라면 이건 네. 사실 범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빈후드라는 곳이 매수 제한을 하면서 이제 설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하나의 설은 로빈후드라는 회사랑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게임스탑의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매수 제한을 둔 거다라는 설이 일단 하나가 네, 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썰은 뭐냐면 로빈후드가 증거금이 부족해서 매수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썰이 이제 두 번째 네, 썰인데 네. 각각에 대해서 일단 조금 뭐 로빈후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좀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시타델과의 이 결탁설이라는 건 뭐냐면 로빈후드라는 회사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는 거잖아요. 걔네. 네. 그 이거를 뭐 오더 플로우라고 하는데 오더 플로우를 사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로빈후드에서 주식을 사거나 파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래소에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자신의 주문을 중간에 그냥 중간에 있는 뭐 마켓 메이커라는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뭐 시장에 있는 다른 헤지 펀드들이 사실은 다 마켓 메이커들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있는 마켓 메이커라는 곳에다가 주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켓 메이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로빈후드에 있는 유저가 테슬라 주식을 뭐 $1,000에 내가 $1,000는 아니죠.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로빈후드 유저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 마켓 메이커가 테슬라 주식을 보는 거예요. 거래소에 있는 테슬라 주식을 봐가지고 네. 자기가 사가지고 조금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자기가 $1,000쯤에 사가지고 예를 들면 네. 1,001달러에 파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도매상처럼 약간 도매상 같은 느낌이 일반적인 상점이라고 보면 네. 거래소에 직접 이 사람은 접근을 못하고 네. 이 마켓메이커랑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마켓메이커가 중간에서 이 아주 그 작은 주시고. 네, 이득을 네. 취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뭐 무조건 먹기만 하는 건 아닌데 네, 사실 네. 이거는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한 거고 어쨌든 뭐 $1,000에 팔아 사서 $1,001에 넘기면 이 중간에 있는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1씩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로빈후드랑 나눠 가지는 거야. 아, 그 수익에 대해서 벌면 50센트씩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사실 로빈후드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라는 회사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지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비싸게 사니까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시장에 원래 있는 가격보다 약간 정말 네. 그 비싸게 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유저들은 돈을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돈을 내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거래를 같이 하는 게 이제 마켓 메이커고 그 마켓 메이커가 사실 회사가 시타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로빈후드랑 가장 많은 양의 거래를 하는 건 시타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타델이 미국에서 마켓 메이커 중에 1등이라서 그래요. 아. 꼭 그 로빈후드랑 뭐 시타델이 뭐가 특별하게 걔네끼리 뭔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얘네가 마켓 메이커 점유율 1위예요. 제일 미국에서. 크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25%는 이 회사의 네, 시타델의 손을 탑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본전을 치던 아니면 조금씩 이득을 남기고 네,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무수익으로 무위험 네. 저위험으로 이제 수익을 거두는 게 이제 시타델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네,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있겠지만 그런데 왜 시타델을 태클을 걸었냐? 당연히 이제 로빈후드랑 시타델이랑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시타델이 아까 말했던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인 게임스탑의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인 멜빈 캐피탈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1조를 했는지 2조를 했는지는 네.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1조 원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그것도 1월에 와 1월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네. 그냥 만약에 뭐 작년에 그쵸, 했다 그쵸. 라고 하면 뭐 그냥 넘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또 되는 게 멜빈 캐피탈에 투자한 회사가 사실은 뭐 포인트 72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아, 이거 네. 치워야겠다. 네. 멜빈 캐피탈에 이제 투자를 한 곳이 시타델 그러니까 1월에 네. 투자한 곳이 시타델이 있고 포인트 72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포인트 72는 투자를 할 만해. 왜냐면 멜빈 캐피탈 창업자가 원래 이 포인트 72의 전신에서 일했어요. 아. 원래 이 포인트 72 그 주인이 오너가 스티브 코엔이라는 아주 네.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 네. 이분 밑에서 원래 포트폴리오 매니저 하던 사람이야. 아하. 독립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약간 길어지지만 스티브 코엔이 그 내부자 거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이제 하다가 한번 걸려 가지고 네. 회사가 박살이 났거든요. 아하. 원래 SAC 캐피탈이라는 네, 것을 네.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박살이 났을 때
거기서 가장 잘하고 있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독립을 한 거예요. 네, 네. 그게 멜빈 캐피탈이고, 근데 이제 미국 헤지펀드 업계가 약간 그런 경우들은 좀 있어요. 내가 원래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독립을 해, 얘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멜빈 캐피탈이 사실 한 4, 5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연평균 수익률이 30%인가 40%인가 진짜 잘했어요. 엄청나네요. 미국 헤지펀드 업계에서도 정말 잘했고, 네. 이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1조 원 모았어요. 워낙 그 전부터 되게 네. 잘했기 때문에 네. 네. 10년 이상 그 스티브 코엔이라는 그분 밑에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매니징하면서 이미 성과를 잘 보였고,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1조 원이나 되는 자금이 붙은 거죠. 그리고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사실 올 1월까지 이분이 운용하는 자금이 10조가 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네, 네. 진짜 많이 성장을 한 건데, 이제 이분이 약간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공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공매도를 하는 걸 공개하는 게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게 안전하진 않거든요. 네. 네. 안전하진 않는데 이분이 어쨌든 자신의 공매도 포지션을 좀 노출을 시켰던 아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냥 자신감이 넘쳤네요. 그냥 네, 좀 근데 자신감이 넘칠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네요. 내가 연평균 3, 40%씩 벌고 뭐 내가 공매도 하는 거 너희들이 뭐 알아봤자 뭐 어쩔 거냐.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네네. 그런 어쨌든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월에 이 회사가 너무 많이 그 하락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물론 방금 제가 뭐 시타델이랑 포인트 72에서 멜빈 캐피탈에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네. 했는데 왜 자금을 지원해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다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뭐 킹리적 가심이라고도 하나. 아, 이거 너무 저렴한 표현인가? 어쨌든 이제 합리적 의심을 네. 하는 건데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멜빈 캐피탈이 게임스탑을 공매도 중인데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막 올라가다 보면 공매도를 했던 이 회사 입장에서는 증거금을 계속 더 넣지 않으면 결국에는 강제 청산당하거든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게임스탑 주식을 사야 될 수도 네. 있어요. 거꾸로 네. 제가 말했네. 게임스탑 주식을 사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시타델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포인트 72에서 구했다. 땡겨왔다라는 썰이가 이제 가장 많은데 너무 돌아왔다. 시타델 얘기하려고 어쨌든 뭐 그냥 막 얘기할게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시타델이 이제 의심을 받는 게 멜빈 캐피탈을 지원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시타델이 멜빈 캐피탈을 지원해 줘서 멜빈 캐피탈에게 문제가 생기면 시타델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고. 그런 이해 관계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압력을 로빈후드에 가해서 로빈후드가 매수 금지를 한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방치하기엔 나름대로 이제 이 스토리 네. 라인들도 일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일리도 있고 뭐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뭐 로빈후드 CEO랑 인터뷰하면서도 대놓고 막 물어봐요. 너네 시타델이랑 연관이 있냐? 혹은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네.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물론 당연히 로빈후드 CEO는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벌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팩트라면 뭐 또 희대의 어떤 스캔들로 네.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일단 한 가지 썰이고요. 네, 썰 얘기하다가 많이 돌아왔는데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썰은 뭐냐면 로빈후드의 증거금의 이슈가 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워닝 사인을 조금 드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아주 아주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로빈후드라는 회사가 사실은 우리 주식이라는 게 팔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이틀, 3일 걸리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네, 뭐 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네. 한데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존 금융의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단시간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성전자를 제가 뭐 100주 정도 갖고 있는데 뭐 한 주씩 제가 팔아요. 예를 들면 한 주씩 오늘 내내 한 주씩 파는데 돈이 만약에 바로 들어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거 아니야.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러면 계좌 이체를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될까? 수십 번, 수백 번이 되겠네요. 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뭐 수만 네, 번, 네. 뭐 미국 전체 주식으로 따지면 아마 수억 번 네. 계좌 이체가 그 트래픽을 어휴. 그 트래픽을 보통 감당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땅에서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일단 하루치를 쭉 정리를 하는 거고요. 네, 하루치 네. 모아가지고 아, 뭐 삼성전자를 누가 얼마나 샀네, 누가 얼마나 팔았네 이거를 계산을 하고 또 이 브로커라고 하죠. 사실 키움증권이 브로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들이 보통 다 그런 브로커 역할들을 하는데 네. 키움증권도 있고 뭐 다른 증권들도 네, 네. 있고 이제 이런 있으니까. 증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얼마나 서로 뭐 보내주고 뭐 계좌 이체 해주자 뭐 주식 네. 이체 해주자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기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뭐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 브로커끼리만으로는 못해요. 네. 이거를 완전히 다 못하는 부분이 네, 네.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 산하의 기관 뭐 이걸 뭐 컨소시엄에 이제 이게 정확히 저도 완전히 어떻게 된 조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보니까 뭐 뉴욕 증권 거래소 미국의 거래소들의 자회사로 네. 되어 있는 형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 자회사들에서 그런 클리어링하우스라는 기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브로커들한테 증거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클리어링하우스라는 기관에서 이런 정산과 관련된 그 처리를 하는데 로빈후드한테 증거금 얼마를 너희들이 넣어놔라. 혹은 뭐 키움증권한테 넣어놔라. 물론 이제 키움증권 다른 기관, 우리나라는 네, 완전 네. 다른 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로빈후드한테 증거금을 예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증거금의 규모가 로빈후드가 뭐 전혀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규모가 뭐 이제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로빈후드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집중돼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래 대금 기준으로 1위를 찍은 네, 적도 네. 있단 말이에요. 그거 플러스 그 거래 아니 그 변동성 그쵸. 주식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시 이 그래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장중 지금 이게 종가만 그린 그래프인데도 그림이 말이 안 되고 장중에도 미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1월 25일 월요일 날 그때 변동성을 봤는데 하루에 160%가 움직였거든요. 플러스로 100% 올라갔다가 밑으로 하방으로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걸 뭐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비트코인도 그렇게는 아닌 거 가상화폐도 이런 변동성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게 이 증거금이라는 게 뭐 식이 엄청 복잡하긴 한데 변동성에 비례해서 네. 증거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야 네.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것도 뭐 설에 따르면 이라기보다는 로빈후드 CEO가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랑 이야기하면서 네. 되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긴 했는데 3조 원을 넣어라. 갑자기 이게 금액이 확 올라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넣으라고 했고. 당시에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돈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이제 매수를 제한을 하는 식으로 클리어링 하우스랑 합의를 봤다라고 이제 로빈후드 CEO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신빙성을 얻는 부분 중엔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 덕분에 저는 이제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금액도 금액인데 로빈후드가 그 이후에 투자를 3.5조 원 받았어요. 이 로빈후드라는 회사가 투자 받았다고 뉴스가 막 또 나왔으니까 로빈후드가 돈을 은행 기관들로부터 제가 알기로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다수의 은행으로부터 빌렸고요 네, 돈을 네. 그 다음에 투자를 3.5조 원 받았는데 지금까지 로빈후드가 투자 받은 금액이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요 타이밍에 네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 이슈가 진짜건 거짓말이건 이걸 떠나서 로빈후드는 돈이 절박한 상황인 건 맞는 거야. 아...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죠. 투자를 받을 수는 이유가 없겠죠. 네, 더군다나 IPO를 앞두고 있는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 지분율을 계속 그렇죠, 유지하고 그렇죠. 싶은데 사실 투자 받으면 지분율이 줄어드는 네, 거거든요. 내게 줄어드는 내 그릇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그런 로빈후드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업계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아까도 제가 워닝 사인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 사실. 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은 이해 못 하실 지금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이거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려고 엄청 공부했어. 그러니까 우리 김다태 대표님이 7번에 걸쳐서 지금 게임스탑을 정리를 해서 이거 유튜브에 공개하셨는데 그걸 오늘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쭉 보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뭐 설명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가 댓글들도 많이 네, 보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어떤 이제 음모가 뭐 음모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음모론 좋아하니까 네네 좀 음모론을 또 좀 약간 땡기긴 하거든요. 약간 우리 마음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음모론 하니까 왠지 맞는 말 같고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설이 있는 거고 각각의 설을 좀 뒷받침하는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로빈후드 이슈가 터진 다음에 사실은 주가가 그 다음부터 힘을 잃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잃고 잠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다시 빠져가지고 네. 뭐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지금 잠깐만요. 2월 8일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 2월 8일 기준으로 이제 63불 정도로 지금 게임스탑의 주가가 좀 약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와, 6분의 1. 고점이 350불이었으니까 네. 거의 6분의 1 정도 네. 됐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레딧에서 이게 되게 유명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있는데 이름을 이제 딥 어킹 밸류라고 그 딥 어킹 밸류라는 이름을 쓰는 되게 유명한 유저가 있는데 그분이 사실 레딧에서 진짜 유명했던 게 매일매일 그 글을 올렸어. 내가 게임스타 계좌 인증을 그러니까 질르는 거죠, 그분이.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은 2019년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긴 했는데 아하. 정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네. 이분이 유튜브도 하세요. 저보다 구독자도 많아요, 심지어. 어허. 그래서 유튜브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게임스탑 주가를 계속 올리고 중계를 하다가 요 며칠 전부터 나 이제 안 올린다. 오. 이분이 근데 총 자산이 한때 500억까지 올라갔었어요. 와. 원래 제가 알기로 이분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019년쯤에는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300불, 350불 할 때는 총 자산이 거의 500억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뭐 한 100억대 요 정도로 네, 떨어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이제 레딧에 월스트리트 배치에 아 나는 더 이상 게임스탑 주식에 대해서 계좌 인증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뭔가 이제 그 엄청났던 그 폭풍이 좀 끝나가는 느낌이 태풍이 좀, 지나갔군요 이제. 네 이제 좀 태풍이 좀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폭풍 같은 거의 한 달 반을 짧게 정리를 해서 원인과 어떤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김다태 대표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같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좋은 그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게임스탑 사건의 승자가 누구고 패자가 누구냐. 그 참 이상해. 사람들은 꼭 그걸 이기고 지구를 따지고 싶어. 네네. 아 그런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이 헤지펀드 네네. 간에 누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쟁 구도로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 관심을 네네. 끌기 위해서. 사실은 이 게임스탑이라는 걸 매수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뭐 그런 충분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따가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어떤 기존 헤지펀드나 기존 제도권 그 다음에 내 부모님 세대에 대한 반항으로 게임스탑을 실제로 사던 네,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대의 이 다툼 속에서 이 두 계층 간의 갈등 속에서 누가 이겼느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승자도 없고 이건 패자도 없는 싸움 네, 네. 사실 처음부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었고 결과적으로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개인분들은 게임스탑 저점에 사서 그냥 고점에 팔고 나오셨고요. 네, 네. 사실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했던 헤지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 상승에 베팅해서 게임스탑이 높을 때 그냥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공매도 했던 분들 중에 뭐 아까 말했던 멜빈 캐피탈이나 네, 네. 뭐 세트론 리서치 이런 데는 아마 좀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고 뭐 이런 분들은 또 패자인데 사실은 고점에서 공매도를 했던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 누가 정확히 했는지는 공매도가 다 공개되진 않으니까 저희가 모르지만 분명히 고점에서 공매도 했다가 지금 사면서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도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막 사람들은 뭐 개인끼리 협력을 한다, 뭐 헤지펀드끼리 뭐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게임은 그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프리 폴 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보시나 스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 우리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누가 우리 편이냐는 거예요. 그냥 다 게임 플레이 하는 거지. 네, 네.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나한테 수익을 주는 사람이 우리 편?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편과 내 아군과 적군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잘 이거를 자산을 잘 그러니까요. 내가 판단을 잘해서 투자 의사결정이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게 뭐 포인트인데 네. 자꾸 누가 이겼다 누가 네. 졌다 몰아가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라서 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네.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목적도 아마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계속 수익을 올려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런 승자 패자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좀 뒤로 나아가서 투자라는 게 애초에 보면 네 편 내 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네, 네. 그냥 개인은 개인 입장에서 최대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차디찬 현실을 좀 깨우쳐준 사건 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승자와 패자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제가 생각하는 결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하나는 네.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막 레딧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그 이제 저도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냐면 2008년도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때 살 곳도 없어서 가족 전체가 되게 좁은 집에 살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수많은 사실 노동자분들이 직장을 잃으시고 그렇죠. 수익을 다 잃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힘들게 지냈는데 그 당시에 뭐 10대였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작 리스크를 추구하면서 이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렸던 월스트리트에 있던 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살려놨어. 살아남고 물론 이제 몇 군데 망한 회사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망한 회사들도 있는데 살아나서 결국에는 다시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고 배불리 잘 지내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랄까 월가에 내가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게임스탑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들 이 레딧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돈에 대한 게 아니야. It's not about the money. 그 다크나이트 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아, 보여드릴까? 아, 네, 네. 아, 이거 생각해봐 그냥 검색하면 되겠네. 네. 네. 이게 보면 다크나이트의 한 장면 영화 다크나이트의 네. 한 장면인데 그 조커가 돈을 이렇게 뺏고 나서 돈을 딱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조커가 하는 얘기가 이거 돈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멘트에 이 글자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아하. 실제로 댓글 같은 데 보면 항상 이 댓글로 시작을 해요.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슈가 올라와서 특히 이제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슈가 올라오면 되게 뭐랄까 그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야 너네도 그렇게 어리석은 투자를 왜 하니? 이거 지금 이 회사의 펀더멘털과 많이 벗어났잖아. 너 이런 너네 이런 투자하면 위험해. 이렇게 탓하는 어떤 그 기성세대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이 댓글로 시작해.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우린 메시지를 주는 거다.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 당연히 존재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네. 다만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점 중에 네. 하나는 이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표현들이 되게 재밌어요. 단어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데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자신들을 부르는 표현은 네. retard. retard가 뭐냐면 사실은 약간 전응아예요. 아. retard라는 표현.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응아 혹은 네. 아니면 idiot. idiot가 바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들 전응아들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낮춰서 약간 낮추는데 네. 그냥 제가 보기에 이제 거기서는 이미 비하의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네. 우스개로 자신들만의 단어들을 만들어낸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을 뭐라고 부르냐. 일단은 그 아버지 세대를 네. 부머라고 불러요. 부머. 베이비 붐 세대에 네. 태어난 사람들 네. 네. 뭐 60년대생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에서 뭐 60년대 뭐 50년대 뭐 이때 다 네. 베이비 붐 네.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을 여기 월스트리트 배트에서는 부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에 있다 아니면 헤지펀드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수츠라고 불러요. 수츠. 그러니까 이게 양복쟁이들. 네, 네, 네. 아 양복. 양복쟁 양복이 수트잖아요. 네, 수트. 네, 네, 네. 제가 수트를 잘 안 해요. 수트를 이제 입어야 되는데 어쨌든 수트를 입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수츠라고 부르고 네, 네. 부모라고 부르고. 그럼 이 단어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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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네. 아버지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간의 갈등. 사실 이번에 게임스탑을 매수하거나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30이에요. 그렇죠. 젊은 세대니까.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에 갖고 있는 어떤 갈등들. 뭐 생각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갈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가지가 일단 한 축이 있고 네. 다른 한 축이 아까 말했던 수츠와 이 이디어트 간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수츠들은 배운 사람들,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한 어떤 증오가 반감과 증오와 네, 반감과 증오가 게임스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그 금융의 이슈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한데 네. 금융의 일로만 그나마 좀 마무리되면 좀 다행일 네. 텐데 이게 어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좀 더 큰 갈등으로 네. 실제로 사회의 어떤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되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이것도 뭐 실시간으로 하면 네.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그 웰스 갭이 있거든요. 웰스 갭이 딱 치면 바로 나오나 모르겠네. 라이브 아 바로 역시 나오는군요. 이게 그 이런 그림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파란색이 하위 90%가 갖고 있는 부의 총량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이 상위 0.1%가 갖고 있는 부의 총량인데 가만히 보시면 2020년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상위 0.1%가 갖고 있는 부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네, 네. 그리고 뭐 작년에 주식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제프 베조스나 아니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의 그 자산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실 팬데믹에서 가장 피해본 사람들이 가장 저임금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네, 네. 하위 10%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아 하위 90%죠. 그러니까 하위 뭐 어쨌든 가난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네. 부자들은 점점 더 벌었고. 수익을 벌었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가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레이 달리오가 이런 빈부격차가 커질 때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 큰 충돌이 짚고. 일어나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런 양극단으로 갈라지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사실은 이 무력 충돌이 1940년대에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진 거죠. 됐으니까. 네, 사실 독일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던 이유 네, 중에 하나도 네. 이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제 물론 레이 달리오가 게임스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게임스탑 사건 일어나기 한 1, 2주 전에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이제 심각한 내전을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네, 네. 레이 달리오가 트위터에 썼었는데 저는 사실 게임스탑 사건을 보면서 그러한 약간 큰 갈등으로 혹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출이 된 거네요. 그런 우려가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이게 막 더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떤 정말 안 좋은 이벤트에 약간 그 인디케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갑자기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선제적으로 나오는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위험한 이벤트에 미리 알려주는 이게 신호 하나의 징후. 징후. 징후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징후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했어요. 네. 일단 미국 정부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감소하고 실제로 헤지펀드들도 그 뭐 다른 쪽으로 돈을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다행히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일단 한시름은 돌렸는데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또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 걱정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뭐 일단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만약에 더 얘기하면 뭐 제2의 게임스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또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시간이 그런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김단태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은 게임스탑 사태라는 표현도 좀 쓰긴 좀 그렇긴 한데 게임스탑 사건이라고 하죠. 네, 사건? 게임스탑 사건에 대해서 오늘 김동주 김단태 대표님 모시고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향후에도 관련돼서 또는 이런 큰 이벤트나 이슈가 있으면 또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야 키움 주꺼 화이팅.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 주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